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토테이프 돼 있는 거 최신 걸로 가져왔는데, 지난 방송 마지막인가? 요 사르고 쪽으로 내려가고 픽픽 찍어놓고 딴데 보고 있다가 분당급 전투 열렸는데 개 털렸죠, 아마? 그래서 어쨌든 그때 그냥 방송 종료했는데, 이거 좀 확인 좀 해볼까? 일단 병력 상태는 괜찮아요. 일단 유지가 잘 되고 있는 듯? 얼추 유지되고 있네. 210마리 정도? 그리고 내가 블란디아랑 바타니아랑 전쟁 걸린 상태고 계속 전투 중이긴 한데 우리 분단 친구들이 어디로 가려나? 밀리자. 일단 이거 두 세력 동시에 상대하는 거 가능하냐? 겁나 빡센 거 같은데. 일단 펜카노 한번 들리죠. 사르고 공성 당하고 있고, 저건 뺏기겠다. 누구야? 전투 석방이라니. 대인배가 있어. 아이템, 이거, 일단 팔아봐. 팔아보고, 도시관리 한번 보자. 축제와 게임에서 충성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 충성도 마이너스로 찍혀 있네. 관할 마을 문제. 이것도 마을 퀘스트도 해줘야 되나 보다. 그러네, 둘은. 저게 또 충성도 깎아먹고 있죠, 지금. 아,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뭔데, 뭔 문제인데? 종자가 필요해. 대화해. 그래, 내가 줄게. 아, 이러면 마이너스 1 찍혀있던 충성도가 풀렸겠죠? 아, 마을에 퀘스트가 있으면, 그러네. 마을에 이제 문제가 있다. 관할 마을에 문제, 퀘스트. 그게 떠 있으면 충성도가 깎이네요. 관할 마을 문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0.5로 바뀌었죠? 근데 어쨌든 예상 변화량이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냅두고. 아, 관할 마을 문제 하나당 0.5네. 와, 관할 마을 하나당 0.5라고? 센데, 이러면은? 이러면 퀘스트도 주기적으로 해줘야겠네. 야, 됐죠? 근데 매력 기술도 오르고 뭐 나쁘지 않네. 자, 다음에 솔직히 옥스알이나 프라벤트 공성한다 하면 나한테 주느냐? 그게 문제거든. 그러면 방법은 하나. 성을 내가 공성을 때려서 그거를 다 다른 애들이 먹게 배불리 먹게끔 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가서 도시 공성했을 때 나한테 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아스터 성 공성해 보죠. 바타니아부터 좀 정리해야겠어. 지금 삼제국이랑 이전 방송에서 전투가 열렸었죠. 아, 동글라니스 안 가죠. 뭐 덩글라니스 풍성도랑 뭐 번영도 아작이 난 거라 받아봤자 도움이 안 됩니다. 바타니아 쪽 성을 좀 내가 공성을 때려서 와 1300 잠깐만 나를 공격한다고? 왜? 저요?
저 파타니아 공격하고 있는데요. 나를 공격한다고? 이건 선 넘었지. 이거는 반스론 해야지. 안 돼. 미쳤나봐. 뭐야, 저거. 왜 저래? 아, 저 따이겠다. 네. 도망갔다. 오, 웬일. 야, 저거 잡아봐. 아, 안 되겠다. 플린토르그. 우텔라임 저긴 또 어디냐? 아, 어디가 저렇게 공격을 하는 거야? 일단 이거 1300짜리 막아줘야 되거든요? 아, 근데, 단일로는 못 잡겠는데. 내가 지금 638이긴 해도, 저거 단일로는 못 잡을 것 같은데. 얘들아, 병사 좀, 보기방패들 좀 모집해봐. 최대한. 이게 최대인 것 같아, 얘네들. 와, 이거 어떡하냐? 저거 어떻게 막지? 하르반세스의 주둔군 241명과 내가 같이 싸우면 승산이 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궁성 들어가는 거 기다리든가 아니면 다른 애들 합류하는 걸 기다리든가 둘중 하나. 살짝 가까운가? 하나. 일단 이거 갈아내야 돼. 아씨, 궁성 들어갔죠 지금? 이거 빨리 붙어주도록 하죠. 야전은 뭐야? 뭐야? 이거 한 방에 그냥 그 짧은 순간에 지금 공성이 끝났다고? 주둔군이 200 단위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 심한데 이거? 이 정도까지 못 버틴다고? 내가 뭐 잘못 봤나?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이게 이렇게 저렇게 쉽게 저기 뚫리는 게 아닌데.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것 같아. 저 정도로 떼다고, 저 1300짜리가? 그 정도라고, 지금? 아, 속도의 미양님, 어서오세요. 자, 일단 저 1340짜리를 막아내긴 해야 되는데, 이거, 중지병 비율이 100밖에 안 된다고? 센데, 그러면? 이거 완전 센데? 병력 한두배 차이 조금 더 나거든요? 혹시, 이걸, 펜카녹을 포위 중? 펜카녹이면 내 도시잖아. 오랜만에 수성전 한 번? 오실? 진짜 오세요? 진짜 와? 아이, 개오바다. 뭐야, 오는 것처럼 해놓고서는. 야, 싸워. 오는 것처럼 해놓고서는 지금, 이건 도와줘야지. 결국 영향력이 후달렸구만. 맵도 개 좋아. 얘가 병력이 압도적이니까. 근데 보병 먼저 가지 마. 먼저 가지 말고 한 이쯤에서 잘 잡아. 잘 잡아봐. 그래도 여성 병종이 많이 늘었어요, 비율이. 열심히 길렀더니. 우리 해적 친구들도 많이 늘었네. 자, 우리 공병들 경험치 먹을 시간이에요.
여성 공병들이 빨리 최고 티어까지 올라가야 돼. 그래야 제대로 된 화력이 나와. 아, 저 고기 방패들 다 달려가지고 우리 레크 친구. 야야야야야. 그렇게 지금 애들 혼전 일어났을 때 화살들이 잘 들어가거든요. 봐봐 봐봐, 다 등 다 보이잖아 지금. 레크가 희생해서 딜 제대로 넣는다. 개꿀. 와 저거 봐, 등 보이는 거 봐. 딜 들어가는 거 보소. 아 도망가죠 지금. 야 끝났다. 나머지 정리할 시간이다. 와 레크가 레크의 이제 병력 조금이 쟤네들 진영을 다 흔들어 놔가지고 군병들이 아주 알차게 박혔어요. 아 저 기병대 다 도망가네. 우리 기병대 뭐하냐? 못 쫓아가냐 저거? 아니 저 손 들고 있지 말고 때리라고. 아니 아무리 이겼다지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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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이걸 기병대가 다 도망갔네. 다 잡았나? 다 된 것 같은데? 아 여기 뭐 한 마리 있나? 아 기병대 한 20기 도망간 거 아쉬운데? 어쨌든 우리 궁병들 경험치 엄청 먹었을 거거든요. 아 이걸 풀어줘? 아 풀어주자. 어 매력 좀 올리자. 이제 돈은 넉넉하기 때문에 얘네들 굳이 뭐 궁병 궁기병 지금 경험치 엄청 먹었죠. 개꿀. 다 레벨업. 자, 보병대 육성해주고 병력 다 두 마리는 왜 죽었냐? 언제 죽었지? 하나 먹고 하나 먹고 두 마리 먹고 돈 될 만한 게 있나? 연습기사 배쪽 나머지 해적전사. 어 나머지는 딱히 갖다 팔 만한 애들도 없어요. 됐고 아 아까 군단급 전투가 좀 열렸어야 하는데 아쉽네. 레크 저렇게 걸어다니다 잘릴 것 같은데. 야 황금 뭐야 황금빛 아이안 뭐야. 능력치 나쁘지 않네. 6개짜리에다가 수치도 되게 괜찮아요. 이거 나쁘지 않은데. 자 오토트레이드 하고 던글라니스 지금 뭐야 번영도 까진거 봐요. 이거 미쳤죠. 이거 6000대도 아니고 625에요 이거 레크 살짝 지켜주자. 어디 가는데? 던글라니스 들어가지. 어. 여기 군단 다시 모이고 있네요. 살짝 지켜볼까 저거? 어? 저걸 잡아먹어? 아 잡아먹기 냅두죠 저거? 어? 이걸 모른 척 한다고 서로? 서로 모른 척 한다고 이걸? 카르반세스도 금방 뺐을 거예요. 아 뭐 방어하러 가죠 지금? 살짝 지켜보죠. 궁금하다. 누가 싸움? 어 근데 구하라는 군대까지. 얘 어디 가는데? 플린토르그? 얘는 뭐고 카르반세스 방어하러 가죠. 얼추 숫자 비슷해요 지금. 어 싸운다. 어 뭐야. 어 왜 빼죠? 아 내가 가까이 가서 그런가?
아, 아직 안 되나 보다. 못 비비나 보다. 카르반세스가 지금 엄청 쉽게 공성이 끝나버려요. 다시 이렇게 주고. 싸울 거냐? 싸울. 와, 이런데도 지금 스터지아가 세? 아, 저 잡긴 잡겠다. 잠깐만. 자, 이러면. 빠르게 그냥 같이 합쳐서 한입 베어 무는 게 나을 것 같죠. 왜냐면, 불란디아가 질것 같아. 지금, 영어 이름 비율이 아예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 얼른 합쳐서 같이. 아, 혹시 몰라? 지금 수치 떨어지는 게 혹시 모르거든요. 아, 이기긴 이기겠다. 한 50마리 차이로. 이기겠네요. 여기 또 군단도 오고 하니까 합세하죠. 합세해서 한입 베어 물죠, 그냥. 이건 빠르게 달려가서 측면에서 화살 공격 들이 받는 게 경험치라도 좀더 먹을 수 있어. 어차피 쟤네들 안 움직일 거고. 돈 많으니까 비싼 활 나오면은, 진짜 비싼 활은 한 6,700 하지, 참. 적당히 괜찮고 비싼 활 나오면 좀 사죠. 한 50만 원대. 자, 측면으로 돌고. 시야가 살짝 애매한데. 시야가 살짝 애매해요. 근데 저쪽 기병대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자, 궁기병대 자리 잡고, 아처들 자리 잡고. 걔네 궁기병대 빼, 아, 기병대. 거기서 그냥 맞고 있을 건가? 어떻게 되나? 근데 궁기병대 웃긴 게 화살을 안 들어요? 왜 건방을 들고 있는 거야? 이러니까 화력이 제대로 안 나오지. 아, 저길로 가죠, 지금? 이러면 시야가 좀 가리거든요? 가리기 때문에 공병대 여기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아, 문양님 어서 오세요. 여기는 굳이 보병 때려 넣을 필요 없어. 여기는 그냥 공병 컷만. 궁병들 경험치나 매겨요. 기병들 들이받았어 지금 저한테. 쳤나봐. 아, 여기 애들 젠데는 위치인가? 그런가 보네. 걸어가는 절로. 여기 애들 젠데는 위치네. 돌려, 돌. 이건 보병 기병들 돌려줘야 돼요. 젠데는 위치였어요, 지금. 아니, 그래, 쪽수가 있어. 쪽수가 있어서 그래도 젠이 좀 되는데. 아, 이거 내가 젠된 위치 먹고 있을 줄이야. 아, 이러면 보병 손실 좀 나겠는데? 아, 이거는 내가 원한 게 아니야. 공기병 돌리고.
도망 가는 것 같죠? 끝. 끝났는데, 아, 이거 내 후방에서 밴델, 적병력이 밴델 줄이야. 그 바람에 7마리 죽었어요. 아, 이거 한 마리도 안 죽을 생각이었네. 아, 바쇼르키 가죽급 결국 죽어버렸네. 아, 모냥님 백신 맞으셨어요? 우선순위가 되게 빠르신가 보다. 자, 됐죠? 병력 한 7마리 갈렸는데 경험치는 나쁘지 않게 먹은 듯? 나는 티어 업그레이드 하고 공기병 올라가고 공병 올라가고 병력에서 하나 캐러밴 가드는 나쁘진 않은데 고티어 가도 나쁘지 않은데 그 방어구가 살짝 후달리거든요. 정규 거의 비슷한데 그러니까 좋은 건 변함은 없어 어차피 고티어가. 근데 살짝 방어구가 후달리는 거 캐러밴 가드가 고티어까지 기르고 싶지 않다는 거 이거는 우리 다른 애들한테 양보하죠. 그리고 돈 될 만한 애들 챙겨야 되는데 돈 될 만한 애들이 없죠? 됐어 됐어 그냥 이렇게만 먹자. 비싼 건 여전히 안 나오죠 아이템. 자 일단 세이브. 이러면 얼추 블란디아 쪽 주력군도 갈아낸 것 같아요. 시작한 지 23분 4분 되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한 지. 그 챔피언 팔고 나머진 내가 다 흡수할 애들이고 자 보죠. 아스터성 공성하죠. 아스터 샤노켄 램토일, 아부코모, 탈리벨까지 바타니아 쪽 성을 빠르게 공략을 해서 애들을 좀 배땅땅거리게 만들어 놓고 블란디아 쪽 도시를 내가 우선순위를 높여야겠네요. 형, 내가 병력이 조금 공성하느라고 갈려나가도 어쩔 수 없다. 좋은 도시를 내가 먹기 위해서는 아직도 돈이 하루 마이너스 2700원이 돼서 카르펜세스 결국엔 반란이 일어나죠. 공성탑 됐고 공성추 됐고 투석기까지 만들 정도는 아니고 자 바로 날 밝았으니까 공격 들어가죠. 어차피 200달이라 우리 공병애들이 다 처리해 줄 거예요. 아 여기 또 화살 날리기 좋은 맵이네. 이러면 개꿀이지. 아 우리 애들 활쏘는 솜씨. 아 뭐야 이걸 날 저격을 때린다고? 이 많은 병력들이 노출이 돼 있는데 나한테 화살을 때려 박는 거 클라스. 아 이거 너무 일찍 쏘면 나가는데. 아우 공성병기 올려면 한참 멀었고 아 쟤네들 투석기 아 쏘긴 쏘는구나. 어우 와씨 안돼 안돼 이거
썩기 막고 있을 이유가 없죠, 이러면? 아처 빼고 보병들 빨리. 아, 이름 빨리 움직이나? 움직여, 움직여. 야, 빨리 썩기 사정거리 안쪽으로 들어오라고. 거기서 엉금엉금 기어오면서 투석기 다 맞을 이유가 없죠. 투석기 사거리 안으로 들어오고 방패벽으로 바꾸고. 어, 저기 위에 레골라스 하나. 아, 내 활이 꼬라가지고 지금 딜이 안 들어가네. 이 형은 얼렁얼렁 내가 잡아줘야 돼. 와, 씨, 뭐 몇 대를 맞아야 주는 거니? 갑옷이 좋으니까. 투석기 사정거리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공성추 빠개짐 설마? 진짜임? 공성추 어디감? 공성추 어디갔지? 공성탑 하나 빠개졌고 공성탑 하나 붙었네. 투석기에 공성추, 공성탑 하나씩 빠개졌어요. 안 되겠네. 올라가야겠다, 이거. 자, 올라가죠, 이거. 이거 공성병, 어, 공성추 도착했네? 나 안 보이길래 빠갠 줄 알았네. 살짝 간 보고 들어가죠, 이거. 괜히 올라갔다가 뚜껑 맞으면 좀 그러니까. 근데 왜 아무도 없는 곳이요? 어, 뭐야, 성문 언제 열렸어? 아니, 성문이 언제 이렇게 열렸지? 도망가는 데 잡아야 돼.